갖고 올라가서 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. 그래요? 한쪽이야. 나는 버릴라고 생각했는데. 얘 놔둘까요? 그럼 버리세요, 그러면. 버리고 싶으시면. 그럴까요? 예. 뭐 의식 체계에서 이기는, 뭐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? 강한 사람. 예. 그 뭐 자연으로 돌리시면 돼요, 버려 갖고. 예. 이 길이 뭐 아주 저 깎은 지 저기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이렇게 길이 이제 이렇게 또 우거졌으니까 오늘은 예초기 돌리지 않고 수행 삼아 낫으로 낫질 좀 할 줄 아세요? 낫질을 좀 할 줄 아시냐고요. 낫을 좀 잡아봤어요? 이거 안 해봤거든요.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. 예. 뭐 다 해야 돼요. 예. 그 바닥 잡고서 쭉 바닥 잡고서 예. 그리고 여기 새로 살러 오면은요 시집살이 원래 살아요. 있잖아요. 예. 시집살이를 예. 시집살이 좀 사셔요. 예. 아유 그래도 그 정도면 낫이 잘 들죠. 예. 제가 낫을 갈았습니다. 예, 참, 소를 키우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분산스러우니까. 너무 분주하니까. 여기다가 예. 저기 저 무화과 나무 밑에다 해놓으면 예. 빨아먹고 영양분이 돼가지고 또 예. 무화과를 키우니까 그렇죠. 예. 이런 게 있으면 미끄져 버리거든. 거기는 뭐 그렇게 많이 미끄는 건 아니야. 아. 여기는 이제 평지라서 예.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좀 미끌리게. 예. 아니 평생에 풀을 아무 나가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예. 깎아 보시니까. 아 힘드네요. 힘들어요? 예. 자, 그런 거 좀 참아야 됩니다. 예. 자, 거칠게 이렇게 인생을 고행하면서 공부해 가는 거지. 쉽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예, 맞아요. 예. 뭐, 본성자리만 쉽게 보면은 뭐, 고생 안 해도 되긴 되는데, 그죠? 예, 맞아요. 저희를, 아, 잔디를 딱 커지게 해가지고요. 예. 네? 다음부터는. 예. 내가 다 맨발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 예. 다 걸어다니면서 손을 또 볼 겁니다 이렇게 예. 이 집에 우리 집은 뭐 대단한 박사나 예. 그 뭐 저희 뭐 이제 훌륭한 뭐 그런 뭐 예. 화이트 칼라 있잖아요 예. 필요 없어요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자 예. 마당쇠 아시죠 마당쇠 예. 마당쇠를 일단 있으면 된다고 지금 풀도 좀 베고 예. 나무도 세우고 물도 길어오고 근데 우리 신 선생님 마당쇠 스타일은 아니야 예. 물도 못 길어오세요? 물도 못 길어오시죠? 예.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? 예. 자진해서 하시는 거죠? 예. 내 강제 노동 시키는 거 아닙니다. 예. 꼭 그저 남한테 혹시나 남이 묻거들라. 예. 그 스님이 강제로 시킨 거 아니다. 예. 내가 자진해서 했으면 일 꼭 이야기하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큰일 납니다, 진짜. 강제 노동 시켜 돈 안 줬다고 내 붙잡혀 갑니다. 예. 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. 예.
바다가 엄청나게 건너네, 이쪽으로. 아, 무화과 익은 거 하나 드시죠? 아, 아침도 오늘 식사도 안 드렸는데, 잠깐만요. 요거, 요거 새가, 예. 새가 이거, 저거 뭐 쫓았는데, 예. 이거 먹어도 됩니다. 예. 뭐 하나 드십시오. 왜요? 이상해요? 맛이? 어때요? 아,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? 응? 껍질을 먹어야죠. 껍질을 잘 안 먹는, 잘 안 먹습니다. 왜요? 아니, 그래, 뭐, 그런 수영을 하시는 분이 껍질에 영양가 많은 걸 아실 텐데. 이게 완전히 그 노동의 고수는 말입니다. 예. 예. 낫도요. 예. 예. 작은 낫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. 예. 철자들은 큰 낫이 필요하지만. 그렇죠. 고수들은 말입니다. 예. 예. 작은 낫 하나로도 말입니다. 아,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인정하세요? 예. 인정합니다. 예. 쉬운 게 아닙니다. 고수가 되는 길은. 예.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. 시간과 고통과 노력이. 말입니다. 제가 혹시나, 응? 우리 신 선생님 보기에, 아우, 스님 너무 좀 과하다 싶을 때는 환기를 하십시오.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. 그러겠습니다. 네, 그래요. 말입니다. 항상 막 이렇게. 대들고 그래야지. 예, 순정, 자꾸 순정하고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, 저도. 대들면서 막 이래야지 편하지, 예. 막 말입니다. 예, 예, 하고 막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다고요. 그렇지. 그래도 낯을 전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좀 하시네요. 네? 뭐 너무 오랜만에 한 게 아니고 처음 한 거 아니에요?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뭐 오랜만이기는요. 처음 하신 거지. 참 복도 많으시네. 어떻게 일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평생을 사셨어요? 응?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던가요? 저절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. 가만히 있으니까.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돼요? 예. 이제 나 큰 풀이잖아. 이제 내가 있잖아. 큰 풀을 제거시키면서 올라가면, 예. 잔재의 풀 딱딱 치면서 따라오이소. 예. 내가 제초제를 안에 저 예초기를 돌릴 수 있는데, 예. 기름도 없고 말이야. 예. 그러면 이게 돈도 없고, 일단 그래서 어쨌든 몸으로 때우려고 합니다. 돈 없으면 몸으로 때야지 어쩌겠습니까. 그렇죠.
돈도 아끼고. 네, 돈도 아끼랍니다. 건강해지고. 네. 건강하고. 네. 아니, 두 달간은 막 그냥 막 라면도 먹고, 먹고 싶으면 킬크 먹고 말이야. 예? 네. 이거만 막 딱 끊어버려야지. 이게 그거거든요. 예. 이 보라색 이거. 예. 뭔지 아세요? 국화? 국화과인데, 이거 그거잖아요. 저희 국화? 저희 국화인데, 씁쓸음하에 왜, 이거 약으로 많이, 조청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. 아, 뭐 국화, 말라가지고요. 국화 팔아도. 밖에 안 드셨는데, 어떻게 몸뚱아리가 그래 괜찮겠습니까? 예, 힘이 납니다. 힘이 나요? 예. 다음부터도 차만 안 하고 가열점만 주고 그렇게 해갖고 일 많이 시킬게요. 예. 네, 힘 많이 내십시오. 예. 야경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내려올까요? 요런 거 있는데? 예. 그렇습니다. 예. 해준다 하면 나는 무조건 살주는 거지.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. 그렇죠. 양이 이거 엄청나요? 예, 맞네요. 아, 못 실으면 무슨 오늘 할 때 실은 한번 실어보는 데까지는요. 네. 최대한 많이 실어가지고. 많고 예. 이것만 다 올려서 예. 봐도 저기 있는 것까지만 그리고 저거는 예. 이게 양이 또 같아져요. 맞아. 저거 다 빠져야 돼. 우리 뭐 잘 쓰러졌네요. 그거 어떻게 그 대포는 다 쓰러진 거예요? 예. 그럼 아무래도 철거 하기가 쉽도록 너무 단단하게 쓰는 수가.
그걸 다 요거만 올리고 이거 뭐 갖다 내고 한 번 더 해야 돼. 양이 워낙 많은 거지. 저 있는 거, 여 주변에 있는 거. 한꺼번에. 그러니까 세 두 번 가야 돼. 이거 오늘 하나 싣고. 예.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저기 안에 거 하고. 예. 주변에 여기 강아지들. 예. 요 초록색 걸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저 뜯은 거 저것도 한참 나와요. 광청수만 하는 줄 알았는데 밖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몰랐죠. 예. 요거 좀 받아주셔요. 하는 거죠. 맞아. 원래 산가격에 이게 만약에 지금 100만 원에 샀으면은, 예. 100만 원에 샀는데 다 해서, 예. 받는 것도 100만 원도 좀 받잖아. 예. 이거 오늘 해고. 예. 뭐 삼촌 운동이라도 한번 해볼게. 예. 괜찮아요. 예, 그 정도면. 맞아요. 먼 거리도 아니고. 예. 그 뭐 비닐로 하고 나서 그 뭐야 고철 같은 거 있잖아요. 예. 그런 거 혹시라도 쓸까 싶어가지고 보관해 놨는데 결국 그것도 다 한 차가 되네요. 조금씩 사다 놓은 게. 그것도 다 그냥 보물상에 갖다 줄 겁니다. 갖다 주고. 냉면이나 한 그릇 사 먹으려고요. 예. 예. 참 무지했습니다. 무지했어. 힘들게 하네요. 이게 제 일입니까? 제가 잘못한 겁니까? 아, 우리 스님 잘못은 아무도 없고요. 하나도 없고요. 예. 아, 이거는 아주 예전에 무지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. 이거 뭐 지나간 거는 후회해봐야 소용없고요. 예.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우리가 성실하게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. 여기 택배를 하나 뭐 찾으러. 저 입구에 있는 거요. 예. 저거 좀. 예. 예. 아 영농법인? 아. 요즘은 밤수미 때문에 여기가 좀 복잡해요. 예. 스톱. 아유, 할아버지가 너무 막 그냥 이 가을에는 갈고 잔다고. 토란 때잖아, 토란 때. 예. 어마어마해요, 갈고 자는 거.
고추도 이거 봐라. 잘 자라죠. 예. 실망하네. 미아카 타이어 20kg 감량. 예. 그리고 저기 비닐 40kg 별도로 내가 계산 다 해드리지. 예. 어. 네, 가보겠습니다. 이걸로 우리는 냉면 먹으러 갑니다. 아유, 오늘 많이 나왔네. 갑시다, 이제. 기름 넣으러 가야죠.